먼저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제로입니다.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제로. 전쟁 가능성은 제로. 왜 제로인가? 이것도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왜 제로인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발생한다면 1. 만약 그런 경우의 수입니다. 한다면 두 번째는 만약 푸틴 대통령,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조선의 북한의 오스레닉, 오레스닉인가요? 오레스닉 이름도 기억을 하기 힘드네. 오레스닉 미사일의 기술을 이전한다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전한 상태로서 1년인 뒤라면, 1년 뒤라 그러니까 2025년 이맘때가 되겠네요. 이때 만약 전쟁이 발생한다면 순서를 바꿔야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 3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1번 푸틴 대통령이 공언한 것처럼 동북아시아에 있는 국가에 오레스닉 기술을 이전한다. 그 국가는 조선 말고는 없죠. 왜냐니까 중국은 자체적으로 이 기술을 확보할 역량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당장 이전했고 1년 뒤 2025년 이맘때 전쟁이 발생한다면 남북전쟁. 이 상태에서 발생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두 가지 전제, 둘다 실현 가능. 첫 번째,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거는 푸틴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요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제로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뭐 그냥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경우의 수 제로에 가깝지만은 또 완전한 제로는 아니잖아요. 그죠? 완전한 제로는 아니니까 일말의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 가능성을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될 것인가? 전쟁의 결과는 어떨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지금 있는 정보, 현재 제가 여기저기서 수소 들었던 정보를 기초로만 판단하자면은 그러면은 10분 내에 한국군은 전멸입니다. 군은 전멸. 그런데 민간인 피해는 또 제로가 될 수가 있다. 이게 오레스닉 기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재밌는, 이걸 재밌다고 말하면 그렇습니다만 기술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그거 이건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냥 간단합니다. 왜 이렇게 판단하냐니까 1 더하기 1은 2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1 더하기 1이 2가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 4,800만 한국인 중에서 많아야 10명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 만약에 오레스닉 기술, 요 기술의 등장이 푸틴이 공언한 것처럼, 푸틴이 며칠 전에 얘기를 했어요. 조선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는 하진 않지만 아시아에 있는 국가에 이 기술을 이전하겠다. 그 국가, 아시아에 있는 국가 뭐 조선 말고 어디 있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전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이전하겠다고 말하진 않았고 이전할 수도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기술이 만약에 북한이 이 오레스닉 기술을 완전히 가지고, 그리고 여기 이 기술로 뭐 이런 미사일을 만들기는 쉬워요. 이미 그러니까 북한은 이런 종류의 미사일을 만든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핵심 기술 한두 가지만 추가하면 얼마든지 양산할 수가 있어요. 뭐 100개든 1000개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전쟁의 결과는 10분 내 한국군 전멸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엄청난 기술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는지를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마도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자, 오레스닉 요건 얘는 뭐예요? 얘가 오레스닉. 오레스닉. 요 스펠링 오레스닉, 이게 무슨 뭐라 그래, 헤이즐넛이라 그러던데, 헤이즐넛 나무란 뜻이라던데, 헤이즐넛 나무에서 헤이즐넛 열매가 떨어지는 모습과 같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대요.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헤이즐넛 나무를 본 적이 없어서. 얘는 일단 지난 에피소드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속 10배잖아요. 그죠? 마하 10입니다. 마하 10인데, 마하 10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니까 초당 3
3kg 정도 되나요? 소당 360m니까 3.6kg.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관측된 것은 음속의 11.4배였어요. 그러니까 음속 10배에서 12배 정도 됩니다. 그죠? 1초에 이전 1초 이동하는 것이 3.6km에서 5km. 초당 3.6에서 5km 정도요. 이동하는 거예요. 그죠? 3.6에서 5. 뭐 평균 때려서 4km로 갑시다. 평균 초당 4km 정도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한국군이 있는 한국군이 주요한 포진이 어디 있나요? 그걸 떠나가지고 그냥 북한에서 제일 높은 쪽, 제일 한반도의 제일 북쪽에서 한반도의 제일 남쪽인 제주도 신의주에서 제주도까지 거리를 대충 1000km로 갈까요? 신의주 제주, 신의주에서 제주 1000km, 1000km. 그러면은 예로 가면 얼마나 걸리나요? 250초 그 정도 걸리겠네. 그죠? 250초 걸리니까 3824 4624 그러니까 4분 남짓 걸리죠. 4분 정도. 그러니까 4분. 북 최북단 한반도 최북단에서 한반도 최남단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군항 혹은 제주도 최남단에 있는 군사기지가 대정읍에 있는 해병대 기지가 하나 있죠. 거기까지 날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4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분이면은 신의주에서 제주도에 있는 군항을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단 말인데, 그런데 한국의 대부분의 군사시설, 그러니까 전방사단들 뭐 3사, 6사, 8사, 11사 같은 뭐 예비사단들 그런 군부대가 있는 것은 경기도와 강원도죠. 그죠? 그리고 굳이 신의주에서 쏘는 것이 아니라 뭐 평양에서 가까운 정도에서 발사한다 그러면은 직선거리로 대략 한 200km 정도 될 거예요. 그죠? 200km 정도. 200km를 날로라 그러면은 얼마 걸리나요? 50초 걸리죠. 초당 4km 하면은 4, 5, 20, 50초입니다. 그러니까 50초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 전력의 한국군 전력입니다. 전력의 90%를 무효화. 그죠? 무효. 일리미네이션. 이걸 뭐라고 하나요? 이걸 영어로서는 eliminate. eliminate. 네이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말로 표현해요. 다른 말이 무효화한다고 표현하는데 정확한 용어가 좀 기억이 나지 않네. 그렇죠? 그러니까 1분 이내 남북한의 전쟁이 발생한다 그러면 1분 이내에 남한 전력의 90%가 무효화됩니다. 전쟁 시 1분 이내에 한국군 전력의 90%가 무효화. 무효화라고 하는 것은 좀 소멸한다는 말을 좀 더 순화해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순화해서 표현했을 때 무효화되는 것이고 나머지 10%를 마저 정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5분이죠. 5분 내에 100% 소멸. 계산 나오잖아. 1-1은 2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1-1은 2예요. 이 미사일이 있고 이미 이런 미사일이 있다는 것은 눈으로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봤고 그리고 그 기술을 북한에 이전한다면 러시아가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푸틴이 이런 종류 푸틴 대통령이 이와 같은 비슷한 투로 이미 얘기를 했어요. 한 3일 전에 그거 한번 검색해 볼까요? 푸틴 대통령이 오레스닉 기술을 아시아에 트랜스퍼 한다 쓰잖아요. 그죠? 오레스닉 아시아 트랜스퍼. 오레스닉 이스테이셔. 아마 여기에선 이 영상이 아마 있지 싶은데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레스닉
이 미사일 기술을 아시아 기술, 그죠? 아시아의 특정 국가에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국가는 누가 보더라도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 기술을 이전하고 그런 다음에 북한이 이것을 대량 생산을 하고, 그죠? 이런 저런 여러 가지 가정을 했을 때, 그런 가정이 다 충족되었다고 했을 때 전쟁이 발생한다면은, 그렇다면은 5분 이내에 한국군은 100%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일단 비핵입니다. 재래식 무기예요. 일반 재래식 무기. 다른 말로 하면 탱크나 같다는 거예요. 탱크나 전투기나 그냥 일반 미사일하고 같습니다. 과 동급이에요. 동급. 자, 두 번째는 지난 영상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프리시전. 정밀 타격이 가능하죠. 그렇죠? 특정한 목표만 타격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프리시전 타격이 가능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민간인 피해가 전혀 없다는 피해 제로. 이건 또 이렇게 이미 얘기를 했어요. 푸틴 대통령이. 제가 이러다 보니까 푸틴 대통령, 푸틴 얘기를 계속 뭐라고 해야 되나 전달하고 있는 셈이 됐는데, 어쨌거나 저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 그 양반이 했던 얘기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간인 피해 없이 군사시설만 타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시설과 군인만, 군병력, 군사시설 플러스 군병력만 타격을 하는 것이고, 이 타격이 그냥 타격이 아니라 전멸시키는 전멸. 그 정도의 위력이 있습니다. 이 미사일의 위력이 얼마 정도인지 궁금한 사람은 MIT 대학의 MIT 대 물리학과 교수가 있어요. 교수 중에서 이름이 터더 다음에 뭐였죠? 성이 잘 기억 안 나네. 물리학, 핵물리학 교수입니다. 핵물리학 교수. 타더였고, 타더. 그럼 새로 볼까요? MIT 대학에 타더 있고, 프로페서이고, 요렇게 검색하면 나오겠죠? 타더. 하인즈 아니고 쭉 안 나오고 오레스니까지 넣어볼까요? 이 양반이 유명한지 계속 이 양반 이미지가 나오네. 이미지 이미지를 찾아도 안 나오네. 여러분들 나중에 비디오로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색해서 한번 볼게요. 같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MIT 타드 이렇게 볼까요? 성이 기억이 안 나요? 놈 촘스키도 나오고 쭉쭉쭉쭉 나오는데 하여튼 나중에 한번 제가 검색을 해서 이 양반 요 유튜브 영상을 한번 추가를 해놓겠습니다. 이 양반이 계산을 한 결과예요. 이 양반이 어제였나요? 어젯밤에 이 미사일의 위력에 대해서 오레스닉의 위력에 대해서 위력을 계산, 위력 혹은 파괴력을 계산했어요. 그럼 명색이 MIT 교수가 한 계산이니까 정확하겠죠. 이 계산에 따르면 그 목표물에 있는 군인들 혹은 군사시설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완전한 파괴이고, 그리고 얘는 머뉴버블 하잖아요. 머뉴버블 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머뉴버블 하고 거기다가 스피드, 엄청난 스피드. 이 말은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방어 체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산에 의하면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한다 그러면 10분 내가 아니고 사실 5분이죠. 5분 내에 한국군은 전멸한 재래식 무기에서. 거기다가 민간인 피해는 전혀 없을 수가 있는 거죠. 민간인은 두고 군사시설만 혹은 군병력만
100% 제거할 수 있는 기술. 이게 오레스닉 기술입니다. 이걸 게임 체인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은 오레스닉 자체는 게임 체인지. 게임 체인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감이 오죠. 그러니까 한국이 어떤 뭐 비행기 F-35가 있다, 뭐 F-22가 있다, 혹은 무슨 뭐 탱크가 뭐 어떤 게 있고, 뭐 군함이 뭐가 있고, 뭐 특전사가 있고, 무슨 뭐 공수부대가 어떻고, 특전여단이 어떻고,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특전여단이든 공수부대든 뭐 보병사단이든 군함이든 뭐 전투기든 전부 다 5분 이내에 소멸합니다. 이게 오레스닉이에요. 그래서 게임 체인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은 만에 하나라도 전쟁이 가능성을 두고 한국은 뭘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밖에 없죠. 잠수함과 그리고 오레스닉과 같은 미사일을 최대한 빨리 개발해서 기존의 한국군 50만이죠. 50만 한국군을 한국군을 잠수함 플러스 오레스닉. 1번 잠수함 플러스 오레스닉이고, 그리고 전투기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거 다 빼죠. 요걸로 됐지. 요게 유일한 대안이. 이걸로 대체하거나 아니면은 병존하거나 기존 한국군과 기존의 군대와 기존 군대 플러스 오레스닉 같은 미사일로 병행하든가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되겠죠. 뭐 사실 솔직히 표현하자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기존의 한국 군대. 지금 기존의 한국 군대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 대략 짐작입니다. 대략 짐작에 의하면 짐작으로는 기존 한국군의 한국 편제가 이게 편제가 맞나요? 편제 중 99%는 실제 전쟁 시 무용 지분.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곧 그렇게 될 거예요. 곧 머잖아입니다. 머잖아. 기존 한국군 편제의 99%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전혀 없지. 이렇게 제가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굉장히 순해서 표현한 거예요.